예,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영어성경 직독직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IV 영어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 보시면요.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자, 시작입니다. The good news.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사야. 이제 모사야는 그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입니다. 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랑 똑같습니다.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자, 굿뉴스.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 바이러스는 그 가스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죠. 이 유한겔리온은 그 황제의 등극이라든가 뭐 성전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을 쓸때이 말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굿뉴스죠. 자, 모사야가 어떤 분이냐 하면 동격으로 바로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문자를 썼죠.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자, 뭐뭐 같이 기록된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자, 나는 보낼 것이다. 나의 메신저를 내 앞에. 자, 여기 이제 관계 대명사로 그 사람이 누구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Who가 will prepare your way. 내 길을 예비할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광야. Wilderness,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한 부르짖는, crying 하는, 외치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prepare하라. Prepare, 예비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라. Make straight path for him. 그를 위해서 path는 길인데요. 길을 곧게 만들어라. And so John the Baptist appear in the wilderness.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윌더니스 사막의 광야에 나타났어요. preaching 하면서, 자, preaching 선포하면서 설교하면서 baptism 그 세례를 침례를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그런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선포하면서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전 유대 지방과 all the people of Jerusalem,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went out to him, 그에게 나왔습니다. Confessing their sins,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they were baptized by him. 자, 그들은 여기 사람들이죠. 여기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바로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were baptized by.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Jordan River, 요단강에서. John wore clothing made of the camel's hair. 자, 세례 요한은 자, wore 하면 wear의 과거죠. 입었습니다. clothing 옷을 입었어요. 만들어진 옷. 과거 분사로 낙타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고요. 또 뭐를 했습니다. 가죽 벨트를 했어요. 그의 waist 허리에다가. 그리고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그는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습니다. 자, 7절 계속 보시면요. And this was his message. 이것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After me comes the one more powerful than I.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도 더 파워풀하다. The strap of the whose sandal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자, 나는 worth는 가치가 있는 건데요. not worth니까 나는 몸을 구부려서 풀 가치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신발, 샌들의 가죽건도 그 몸을 구부려서 그런 언타이할 풀 가치도 없다. 네, 8절 보시면 I baptize you.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고요. 그러나 he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죠. He will baptize you.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뭐로 세례 주냐면 바로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오셨습니다.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Just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자, 뭐뭐 같이, 뭐뭐 할 때, 바로 할 때죠.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being torn open, 열리는 것을,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The Spirit. 자, 여기 Spirit이 대문자면 성령님이십니다. 소문자면 그냥 영혼인데요. 성령님께서 descending 하는 거, 내려오는 거, 그 위에. 자,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그 성령님과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Like a dove, 비둘기 같이.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자,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자, 여기 be pleased with가 뭐 만족하다, 기뻐하다니까요. 아,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At once, 즉시입니다. The Spirit, 성령님이랬죠? 성령께서 그를 send out, 보냈다. 어디로? Into the wilderness, 광야로 보냈습니다. And he was in the wilderness 40 days. 그는 광야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Being 하면서, 뭐 하면서죠. 여기 수동으로 BP니까요. 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he was with wild animals. 그는 그 야생 동물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었습니다.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Jesus went into Galilee.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God,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He said, 말씀하셨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near, 가까이 왔다.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회개하고, 예, good news, 복음을 믿어라.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곁을 걸어가셨을 때,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그는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지각동사로 뭐뭐 하고 있는 걸본 거였죠. 사이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앤드류가 캐스팅하고 있는 거죠. 네트를,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디로 던지냐면은 바로 레이크에, 호수에. 여기서는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호수로 표현하죠. 갈릴리 바다가 호수니까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들은 they were fishermen. 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자, come follow me. 와라, 나를 따르라. Jesus, 예수님 말했습니다.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나는 send out 보낼 것이다. 그죠? 너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fish.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낚다. 물고기를 낚다죠.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보낼 것이다. At once, 즉시, they left their nets. 자, 그들이 바로 사이먼, 시몬과 안드레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습니다.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farther 여기 조금 더 멀리 갔을 때,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임스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배에 있는 요한을 봤어요. 자,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preparing, 그들의 넷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Without delay. 자, 여기 delay 연기 지체라는 뜻이잖아요. 지체 없이 he called him,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그들의 아버지를 두고 in the boat 배에 with a hired man. 자, 이건 이제 같이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리고 and follow him.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간 바로 네 명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